안녕하세요. 컴바이컴 TV 최 사장입니다. 아름다운 섬 제주도에서 컴퓨터를 주문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 가끔 컴퓨터 제작해서 내려 보내는데요. 제주도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바 없습니다. 육지랑 마찬가지로 꼼꼼히 잘 택배 포장해서 보내드리는데요. 다른 점은 소액의 택배비 차이가 있는데요. 금액이 얼마 차이 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육지와 동일한 금액으로 택배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네, 딱 132만원의 영상 편집용 시스템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CPU와 메모리에 부품 가격에 비중을 두었고, 읽기 쓰기 작업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970 에버 플러스죠. NVMe 타입의 SSD를 넣었습니다. 거기다가 또 우리 아이들 게임도 해야 되니까요. GTX 1660 슈퍼를 넣었습니다. 네, 작년에 올렸던 영상 중에 딱 132만원짜리 영상 편집용 PC 보고 문의 주셨는데요. 약간의 사양 변경이 있고 케이스도 바뀌셨는데 금액이 똑같아요. 네, 어쩌다 보니 딱 132만원의 금액이 똑같은 영상 편집용 PC 영상을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예,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구독자님께서 직접 선택을 해주셨는데요. 케이스와 파워 유명 브랜드죠. 안텍사의 신상품 케이스입니다. 미들타워 케이스인데요. DF600 플러스입니다. 판매가 79,000원 정도 하는 고급 사양의 케이스인데요. 전면이 신박합니다.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케이스 전면부의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얼굴을 갖고 있는지 케이스 먼저 보시고 컴퓨터 상세 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텍사의 DF600 플럭스 케이스입니다. 미들타워 케이스고요. 이름에 플럭스가 붙어 있어서 이 플럭스가 흐름, 뭐 대용량의 흐름 이런 뜻이라 공기 흐름을 좋게 해주는 그런 케이스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제품 설명을 보는데요. 플럭스가 안텍사에서 설명하기를 플로우 럭셔리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럭셔리한 흐름의 약자라고 합니다. 케이스 이름 붙이기도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름 좋은 것 같습니다. DF600 플럭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큽니다. 이게 오늘 특별히 제주도로 보내줄 거잖아요. 스티로폴도 굉장히 단단하고 좋습니다. 이 스티로폴도 사실은 배송 때문에 중요해요. 어떤 것들은 너무 잘 깨지는 그런 스티로폴도 있거든요. 예, 튼튼합니다. 네, 신상품 케이스입니다. 저도 이 케이스 처음 보는데요. 앞에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미들타워들도 키가 다양한데요. 얘는 좀 키가 큰 미들타워에 속하는 것 같고요. 전면에 보시면 이걸 좀 벗겨봐야겠을 것 같아요. 예, 전면이 아크릴 성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밋밋한 게 아니고, 오, 굉장히 멋있습니다. 무슨 우주선 같기도 하고요. 이 마크도 굉장히 멋있습니다. 아크릴이면 왠지 저렴한 소재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얘가 지금 하이그로시처럼 반짝반짝 하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집니다. 예, 전면에 120mm 펜이 3개가 있는데요. 예, RGB가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RGB가 나왔을 때 이 아크릴이랑 어울려서 굉장히 고급질 것 같습니다. 보통 공기 흐름을 좋게 하는 케이스를 만들 때에는 전면을 통 메쉬나 이런 걸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메쉬가 아니고 아크릴로 하면서 사방으로 아래 위 양옆으로 공기 흡입구를 뒀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사방이 뻥 뚫렸고요. 어떻게 보면은 에어홀 구조로 되어 있어서 공기가 다량에 유입되게 엄청난 큰 공기 흡입구를 만들어 줬습니다. 예, 좌측은 강화유리 되어 있고요. 선팅이 되어 있어서 안에가 은은하게 보입니다. 예, 우측면인데요. 특이한 부분이 이 철판 부분에 메쉬 타공이 굉장히 넓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으로 흡기를 한다는 건데요. 굉장히 넓은 흡기창을 뒀습니다. 보통 컴퓨터 케이스 같은 경우에 이 우측면은 전체가 통으로 강철판으로 가려져 있죠. 근데 얘는 여기다가 타공도 주고 안에 메쉬도 되어 있습니다. 와, 키가 크니까요. 철판이 굉장히 크고 묵직합니다. 정말 단단하고요. 와, 여기가 다 세심한데요. 마그네틱, 우리 컴퓨터 케이스 상단에 있는 마그네틱 필터 같은 게 여기까지 해놨네요. 정말 세심합니다. 이렇게 떼서 청소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와, 강화유리도 통 강화유리고요. 상단부터 하단까지 통으로 강화유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묵직하고, 강화유리 두께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3mm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건 먼지 필터인데 전면이 뻥 거의 뚫려 있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공기가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안에서 이렇게 먼지 필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넣어 놓으면 먼지 필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 펜이 하나 더 들었네요. 제품 설명에 보니까 이렇게 아래에서 합기도 하던데 이렇게 펜 다르라고. 자, 케이스 좀 상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면부가 멋지게 아크릴 금형으로 되어 있고요. 공기가 그냥
뻥 뚫려서 들어갑니다. 엄청 넓게 상하 좌우로 공기가 들어가고요. 거대한 에어홀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상단에 버튼이 오른쪽에 위치한 그런 구조고요. 뭐 먼지 필터 크게 있고, 와 여기 뭐 뻥 뚫렸습니다. 타공이 360mm 순행, 뭐 280mm 순행 다 장착할 수 있도록 굉장히 넓게 타공이 되어 있습니다. 와 한 개 갑인데 뻥 뚫렸는데. 예, 전원 버튼 있고요. LED 변환 버튼 얘가 끌 수도 있을 거예요. 와 세심하게 여기가 USB 3.0 포트가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둘 다 3.0이 있어요. 2.0이 이제 없다 이런 컨셉이고요. USB 3.0이 2.0보다 10배 빠릅니다. 여러분들 USB 포트가 검정색이 있다면 검정색에는 키보드 마우스 등만 꽂으시고요. 반드시 파란색에 꽂아서 쓰셔야 속도를 내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카피 같은 거 하실 때요. 먼지 안 들어가게 이렇게 포트되어 있고, 예, 헤드셋 단자도 이렇게 고무 마개로 되어 있네요. 네, 내부 모습입니다. 전면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있고요. 120mm 펜 3개가 이렇게 있는데, 얘는 RGB가 들어오는 것들이고요. 후면에도 120mm 펜이 있는데, 얘는 RGB가 들어오지 않는 일반 펜입니다. 네,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지 않고 별도 포장으로 펜이 하나가 더 들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제품 설명에서 하단에서 흡기를 할 수 있게 하단에 장착하라고 이렇게 제공된 겁니다. 예, 하단 흡기를 위해서 PSU 상단 부분에 이렇게 타공이 되어 있고요. 120mm 펜 두 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요. 추가하셔가지고. 그리고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후면에 케이스가 강판이 완전히 가려있지 않고 타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뒤쪽에서 공기가 유입이 돼서 전면에서 유입이 되고 밑에서도 유입이 돼가지고 뒤로 위로 배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무래도 전면에서만 흡기하는 것보다 후측면에서 같이 흡기해가지고 배기하는 게 좀 더 공기 흐름에 좋을 것 같아요. 오, 이거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상단에 메인보드 장착하는 공간에 굉장히 여유가 있어서요. 위에 타공도 잘 되어 있고 해서 360mm 라디에이터 충분히 장착할 수 있고요. 넓은 280mm 라디에이터도 장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면에도 똑같은 라디에이터를 구성할 수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라디에이터를 장착해서 순행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별도의 라디에이터 달고 순행 시스템 할 건 아니지만 굉장히 케이스가 요즘 고사양 게이밍 사양에 맞는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예, 조립 편의성과 배선을 이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타공이 되어 있는데 타공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되어 있어서 굉장히 조립할 때 편할 것 같고 배선도 이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케이스가 굉장히 길고 넓은데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 이제 3000번대 그래픽카드들이 굉장히 길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도 그렇게 맞춰서 나온 것 같은데 405mm까지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수가 있습니다. 3000번대 웬만한 그래픽카드 다 장착하실 수 있는 거예요. 케이스 깊이도 굉장히 깊어가지고요. 공랭 쿨러 같은 경우에 175mm까지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녹트와 같은 대형 쿨러도 장착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전체적인 케이스의 흡기 배기 구조도 그렇고요. 그리고 넓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요즘에 CPU나 GPU들이 성능이 굉장히 올라가면서 발열 이슈가 굉장히 많은데 그런 발열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사용할 영상 편집용 PC용 구성만이 아니더라도 고사양의 게이밍 PC 꾸미실 때 정말 괜찮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뒤에 배면 공간인데요. 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폭이 굉장히 넓어서 조립하기 편할 것 같고요. 앞에서 설명했듯이 타공 공간이 굉장히 넓어서 배선하기도 쉬울 것 같고 전면부 버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배선이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 LED 컨트롤러도 있습니다. 컬러 LED 컨트롤러 6개까지 장착할 수 있게 LED 보드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선 정리할 수 있도록 고급 케이스 사양에만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달아줬네요. 안택. 와, 이 케이스는 확장성도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하드를 3개 달 수 있다고 했는데요. 하단에 3.5인치 하드 베이가 여기 달 수 있고 이 위에도 장착할 수 있고요. 여기도 장착할 수 있어요. 3.5인치 하드 3개나 장착할 수 있고 SSD 베이 여기 하나 둘 이쪽에도 달 수 있네요. 3개. SSD도 3개 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같은 경우 NVMe SSD 장착하기 때문에 SSD 부분은 사용하지 않겠지만 하드는 여기다 장착할 거예요. 하드나 저장 공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이 케이스도 유용할 것 같습니다. 네, PSU 장착 부분인데요. 이렇게 배려가 있네요. 하드 장착하고 어느 정도 공간을 좀 띄워서 공기가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거 재질 뭐라 그러죠? 강력한 스펀지인데 하여튼 이게 장착되어 있습니다. 예, PSU 하단에 먼지 필터인데요. 이렇게 빼가지고 먼지 제거할 수 있는 건데 예, 하단에 있는 이런 먼지 필터들이 대부분 저렴하게 그냥 이렇게 필터만 납장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마그네틱 착착 붙이게 되어 있는데 얘는 플라스틱 금형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빼서 물 청소나 먼지 청소하시고 다시 이렇게 장착해 놓으시면 됩니다. 이 하단부의 먼지 필터 같은 경우에는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계속 그냥 놔두게 되는데, 이 바닥에 있는 먼지와 같이 공기가 흡기가 되는 부분이라 이쪽에 사실 먼지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제일 많이 쌓이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를 책상 위에 놓는 분들은 덜 하시겠지만 바닥에 놓는 분들은 이거 가끔 빼서 청소해 주시면 좋습니다. 예, 안 그래도 신상품 케이스라 리뷰 한번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구독자님께서 아시고 컴퓨터 주문하시면서 이 케이스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와, 좋은 물건은, 좋은 제품은 소문이 금방 나는 것 같아요.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항상 말씀드리지만요, 옷은 입어봐야 이쁜 줄 알고 케이스는 불을 넣어야 이쁜 줄 압니다. 조립해서 불 들어왔을 때 얼마나 멋지고 또 공기 흐름도 좋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CPU는 AMD Ryzen 7 3700X입니다. 8코어에 16스레드 제품이고요. 기본 클럭이 3.6이고 4.4까지 부스트가 됩니다. 메모리가 32기가고요. TDP가 65로 발열이 굉장히 적습니다. 예, 오늘 PC의 용도가 게임용이 아닌 영상 편집용인데요. 3600X는 조금 부족한 것 같고 3900X는 너무 비싸서 좀 부담되잖아요. 3700X가 영상 편집용으로 가장 많이 나가는 듯 합니다. 예, 3700X에 기본으로 들어있는 정품 쿨러입니다. 오늘 사제 공랭 쿨러나 소매 쿨러는 사용하지 않고요, 정품 쿨러 사용할 거예요. 예, 요즘에 사제 공랭 쿨러를 너무 많이 사용해서 정품 쿨러 사용하는 게 더 익숙하지가 않은데요. 이 정품 쿨러 굉장히 훌륭한 제품입니다. 여기 RGB띠가 나와서 정품이지만 굉장히 이쁘고요. 네, 옆에서 보시면 엄청난 히트싱크가 있고요. CPU 접착면과 이 히트파이프가 다량의 구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쿨링에 좋습니다. 이렇게 구리가 많이 들어간 사제 쿨러 같은 경우에 금액도 상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품 쿨러 무시 못합니다. 오늘 사용할 3700X가 TDP가 65니까요 이 쿨러로 충분히 발열 잡을 수 있습니다. 요거는 기본으로 정품 쿨러에는 써머리 발라져 있는 거예요. 우리 사제 쿨러 사시면 보통 써머리 발라져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네, SSD는 삼성 970 에버 프로스입니다. 500기가 짜리에요. 네, 이렇게 생긴 SSD가 NVMe 방식의 SSD인데요. 영상 편집과 같이 읽기 쓰기를 많이 하는 작업의 PC에는 이 NVMe 방식을 꼭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게이밍 PC를 하실 경우에는 일반 SATA 방식의 SSD 하셔도 속도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게임하실 때는 읽기 쓰기를 많이 하지 않으니까요. SATA 방식의 SSD들이 보통 뭐 평균적으로 500MB 이렇게 속도가 읽기 쓰기가 난다면 이 삼성 970 에버 플러스 이거 같은 NVMe 방식 SSD들은 거의 3500MB 이렇게 읽기 쓰기 속도가 나옵니다. 굉장한 속도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이런 NVMe 타입의 SSD 중에서도 삼성 970 에버 같은 경우는 삼성 포닉스 컨트롤러 때문에 유명한 제품이에요. 안정적이고 5년 무상 AS가 되는 그런 제품입니다. 예, 메모리는 삼성 DDR4 16기가 2개입니다. 영상 편집 PC라 메모리 32기가 해주시면 좋고요. 부드럽게 작업하실 수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와 같은 게임을 하실 때에는 8기가 2개 해서 16기가만 구축하셔도 충분합니다. 네, 보조 저장 장치로 사용할 2테라 하드입니다. 시게이트 거고요. 영상 편집 작업을 할 때 SSD에다가 작업한 거 그대로 놔두시면 불안하시잖아요. 이렇게 별도의 저장 장치를 마련하셔가지고 완성된 영상을 넣어두시면 안전하게 보관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1테라 하드 같은 경우와 2테라와 가격 차이가 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만원이 채 나지 않기 때문에 이왕 하시는 거 2테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픽카드는 조텍사의 GTX 1660 슈퍼입니다. AMP가 붙은 백플레이트 제품인데요. 이게 트윈 제품보다 가격이 좀 더 높고 백플레이트가 금속으로 되어 있어서 훨씬 더 쿨링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에요. 네, 지금 엔비디아사의 3000번대 그래픽카드가 유통이 시작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1660급의 2060급의 그래픽카드들은 아직 내년이나 돼야 출시되기 때문에 이 정도 사양의 제품을 지금 구매하시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 가장 대중적인 3000번대 그래픽카드들은 내년이나 돼야 출시가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걱정 안 하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셔도 됩니다. 네, 이 조텍사의 1660 슈퍼가요, 다른 뭐 갤럭시라든가 MSI에 비해서 LED나 이런 거는 약간 부족하지만 쿨링이나 가성비 면에서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이 제품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게릴라 PC에서나 특가 PC에서 이 그래픽카드 많이 사용했죠. 예, 이 백플레이트 부분이 금속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튼튼하게 잡아주고요. 쿨링에도 도움이 됩니다. 예, HDMI 포트 하나, DP 포트 3개, 이렇게 총 4개의 포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HDMI 포트보다요 DP 포트가 디스플레이 포트가 더 상위급의 포트입니다. 여러분들 모니터 새로 구매하셨을 경우에 둘 다 포트가 있다면 반드시 DP 케이블을 사용하셔서 모니터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메인보드는 기가바이트 B450 오러스 엘리트 모델입니다. 네, 이 B450 오러스 엘리트 모델 저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모델이에요. 가격도 저렴하고 구성도 굉장히 좋습니다. 히트싱크 부분 너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M.2 방식의 SSD를 사용할 때 히트싱크가 기본으로 되어 있는 이 가격대의 제품들이 흔치 않습니다. 타사의 제품들은 별도의 이 M.2 히트싱크를 구매해야 되거든요. 네, 고품질의 히트싱크가 있기 때문에 또 이걸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요. 저희가 또 기가바이트 제품들이 그렇지만 5V 단자와 12V 단자가 있기 때문에 좀 조립할 때 RGB 펜 이용할 때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메인보드를 자주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클래식2 600W 전격입니다. 80+ 제품이고요. 네, 마이크로닉스라는 이름이 품질을 말해주는 제품이라서요 뭐 언급할 게 없습니다.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을 해주고 또 분량도 적기 때문에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요. 케이블도 플랫 타입의 케이블로 되어 있어서 조립할 때 깔끔하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케이스하고 더불어서 파워도 굉장히 시장이 커졌습니다. 예전에는 마이크로닉스와 같은 브랜드가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요즘엔 고급 브랜드들도 많아졌고요. 또 마이크로닉스의 품질을 능가하면서 가격은 더 저렴한 브랜드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닉스도 좀 긴장하고 가격만 조금 내려주면 더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 깔끔한 플랫 타이 케이블로 꼼꼼하게 조립해서 완성된 조립 모습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립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 케이스 생각한 것만큼 이쁘네요. 테스트를 위해서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도 돌려보고요. 또 시네벤치도 돌려놓고 컴퓨터 꼼꼼하게 조립된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얘네들 싸우라고 놔두고요. 컴퓨터 좀 보겠습니다. 네, 전면입니다. 전면에 아크릴하고 저 RGB가 어울려서 굉장히 이쁩니다. 안에 흡기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요. 기가바이트 5V 단자에 연결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변색되게 해놨는데요. 네, 케이스 상단에 있는 이 LED 버튼으로 색깔을 바꾸셔도 되고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RGB 퓨전을 설치해놨는데요. RGB 퓨전으로 하시면은 다양한 색을 또 바꾸실 수가 있고 LED를 끌 수도 있습니다. 네, 케이스 내부 모습입니다. AMD 정품 쿨러인데요. 이 쿨러도 굉장히 이쁩니다. 이 안에도 RGB 빛깔이 같이 연동이 돼서 케이스랑 색깔이 변색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여기 RGB 띠가 굉장히 이쁩니다. 이 얇은 띠가. 이렇게 옆면에서 보면요, 전면에 있는 RGB 3개랑 여기 CPU 쿨러랑 메인보드의 기가바이트 마크까지 같이 색깔이 연동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요게 메인보드에 5V 단자에 연결해 놨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연결된 게 RGB 퓨전 프로그램에 의해서 연동이 돼가지고 이렇게 이쁘게 돌아가는 거예요. 네, 전면에서 120mm 펜 3개가 흡기를 쫙 해주고 있고요. 하단에 요 120mm 펜도 흡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래하고 앞에서 흡기를 쫙 해주고 이 뒤로 배기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단에 라디에이터나 쿨러를 달지 않아서 굉장히 넓게 보이는데요. 케이스가 굉장히 여유가 있습니다. 흡기 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후면에 깔끔하게 조립된 모습입니다. 이쪽에 전원단이 내려왔고요. 이 가운데 보이시는 보드가 RGB 컨트롤러인데요. 이 5V 단자가 펜하고 메인보드로 가서 같이 연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3.5인치 하드디스크는 이 하단에 장착을 했고요. 네, 3D마크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 나왔습니다. 그래픽카드 스코어가 16259 나왔고요. 핸드 스코어가 7092 나왔네요. 예, CPU 온도입니다. CPU 온도가 아이들링 타임에서 36도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여러가지 테스트 프로그램 돌리고 난 이후인데 74도까지 올라갔었네요. 예, GTX 1660 그래픽카드 정보인데요. 39도였고 68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예, 영상 편집용 PC이니까요. CPU 점수가 중요하잖아요. 오늘 시네벤치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네벤치 같은 경우는 금방 끝나니까요. 테스트가. 네, CPU 시네벤치 점수네요. AMD 라이젠 7 3700X 8코어 16스레드 표기되어 있고요. 4843, 4839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준수한 속도를 보여주고 있네요. 네, 바탕화면에 보시면 여기 RGB 퓨전이 있는데요. 예, 기가바이트 메인보드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 케이스나 CPU 이런 펜들의 색깔을 연동시켜서 바꿀 수 있습니다. 뭐 단색이든 변동색이든 여러가지 색깔을 자유자재로 넣을 수가 있고, RGB 싫으신 분들은 여기 오프 버튼을 누르시면 예, 끌 수도 있어요. 자, 손흥민 또 골을 넣습니다. 요즘 뭐 손흥민 난리도 아닙니다. 토트넘 손흥민 티 하나 사고 싶네요. 네, 작업과 테스트 잘 돼서 이제 출고하려고 합니다. 이 이쁜 컴퓨터가 이제 제주도로 날아갑니다. 와, 저도 아름다운 제주도로 날아가고 싶습니다.
네, 이 영상이 나가는 시점이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의 시작이네요. 이번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길잖아요. 하지만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시골도 지방도 내려가지 못하시는 분도 많고 한데 어찌되었든 긴 연휴 기간 동안 건강 유의하시고 그래도 즐거운 추석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긴 추석 연휴인데요. 저희도 푹 쉬고 와서 또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이상 컴바이컴TV 최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